저 발표회지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그 미덕 웹사이트에 올려졌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그 후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오해들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죠. 그럼 비트코인은 과연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오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의 이노베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채굴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가 다르고 비트코인은 왜 새롭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얘기해 볼 거는 채굴자들의 역할. 채굴자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의 이노베이션. 비트코인 이노베이션 갑자기 생각하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뭐 온라인으로 전송 돈을 전송할 수 있고 가치를 전송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제 투자 가치 뭐 투자가 확 올라서 뭐 내가 돈을 더 번다든지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역할들은 뭐 투자 가치로 보면은 뭐 다른 주식 같은 것도 다 뭐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튤립 같은 것도 이제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자산으로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뭐 금으로도 가질 수 있고 뭐 다른 뭐 은으로도 가질 수 있고 뭐 다른 가질 수 있는 게 많겠죠. 자산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또 이렇게 돈을 보내고 싶다 뭐 그러면은 뭐 토스나 뭐 온라인 뱅킹이나 벌써 다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것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바꾸는 것 비트코인 때문에 뭐가 바뀌나 뭐가 새로워지나 비트코인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은 한 가지 한 단어로 설명하면 탈중앙화된 합의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합의를 이제 이룹니다. 이 비트코인의 이노베이션은 탈중앙화된 합의이고 탈중앙화된 합의가 없이는 비트코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런 뭐 암호화폐나 그런 것들은 이제 탈중앙화된 합의를 이제 거기서 이제 점점 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돈의 디지털화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리스와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밥이 알리스한테 카메라를 팔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금으로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금을 보내주면은 이제 알리스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게 되고 이제 밥은 이 금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가 내 금을 관리하고 내가 내 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알리스는 내가 내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카메라를 조절하고 이렇게 이 거래는 아주 그냥 간단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화 된다. 그러면은 밥은 이제 카메라를 주겠고 알리스는 어떤 숫자를 주겠죠. 이 숫자가 근데 과연 이 숫자가 가치가 있을까? 만약에 지금 알리스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밥은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 이제 아무나 누구나 다 이 숫자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알리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그 전 거래랑 똑같죠. 자기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자기 카메라를 조정하고 근데 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뭐 디지털로 숫자를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숫자를 못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는 이제 가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디지털로 거래를 하려면.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냐. 지금 현재까지 이제 해왔던 문제들은, 해왔던 이제 해결 방법들은 우리가 이렇게 누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이제 어떤 기록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리스가 100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밥이 뭐 10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기록을 다 거기다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알리스와 밥의 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이제 저장해 놓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100을 만약에 준다 그럼 카메라를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알리스가 100을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알리스가 100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100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100을 쓰려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100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 기록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업데이트해서 이제 알리스는 0을 가지고 있고 밥은 이제 110을 가지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보면은 이제 밥은 이 그 디지털된 숫자가 그 숫자만으로 가치가 없어도 이제 이 중앙화된 시스템이 다 이런 돈의 움직임, 돈의 흐름에 대해서 다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만약에 이 디지털된 돈을 금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금은 내가 가지고 있죠. 금의 예로는 밥은 그냥 금을 가지고 있다. 이 금이랑 이 디지털된 돈이랑 비교해 보면은 금은 내가 가지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뭐 폭력을 행사해서 나한테 뺏어가지 않는 이상 그 금은 내가 조절하죠. 근데 만약에 100을 은행한테서 100을 알리스한테서 받았다. 그럼 이 100에 대한 조정권은 밥한테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은행이 조정하니까. 이 은행이 뭐 자산을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다. 그럼 만약에 많은 큰 돈을 옮기려 한다. 그럼 그거를 막을 수도 있겠죠. 또 해외로 송금하려 한다. 그럼 거기서 또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화된 돈은 은행이 다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은행이 다 조절하니까 그러면 간단한 말이냐 여기서 그냥 이거를 탈중화시킬 수 없나? 왜 바로 탈중화시킬 수 없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탈중화시키려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다섯 개 있고 그러면 이 은행들은 뭐 중앙화된 시스템 서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각각 나라의 은행들이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컴퓨터는 일본이고 이 컴퓨터는 한국이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남아프리카고 그리고 이런 각각의 은행들은 이 모든 리스트 이 돈에 대한 그 리스트들을 다 가지고 있고 각각의 똑같이 이렇게 돈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 기록을 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벤이 마리오한테서 커피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오는 그 커피를 주고 또 벤은 이렇게 커피를 10을 주고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거래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앙화된 시스템은 얘가 지금 벤이 이제 커피를 사고 싶어 하네. 그러면 10을 주고 커피를 사고 싶어 하네. 그러면은 10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10을 이제 그 사는 사람 이제 주는 사람한테 이제 넘기겠죠. 그러니까 그 주는 사람의 기록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뭐 마리오는 이제 10을 가지게 되고 이제 벤은 이제 커피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거래 시스템이 일어났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옮겨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갔으면은 뭐 미국으로 다시 옮겨가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점점 퍼지겠죠. 이런 거래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벤이 마리오한테 돈을 주기 싫어요. 벌써 커피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트릭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40을 주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0을 주고 난 바로 다음에 새로운 거래를 만듭니다. 새로운 거래 트랜잭션을 이제 컴퓨터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마리오한테 10을 주기 싫고 밥한테 만약에 40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내 40을 모두 다 써서 마리오한테 아무것도 못 가게 하려는 것이죠. 뭐 그럼 이렇게 일어났다. 그럼 이건 이제 거절되겠죠. 왜냐? 벌써 10을 썼으니까 지금 벤은 30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이제 무효화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 이렇게 시스템이 다 작동되면은 우리는 뭐 비트코인 필요 없겠죠. 뭐 블록체인 필요 없겠죠. 그냥 다 작동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엄청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영국하고 이제 남아공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꺼집니다. 예를 이거는 비트코인 노드 운영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제 원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들을 껐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노드를 업데이트 시킨다 그럼 업데이트 시키고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껐다가 뭐 다시 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컴퓨터들이 꺼져 있다. 근데 꺼져 있는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트랜잭션을 원래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받겠죠. 왜냐하면 꺼져 있으니까. 그럼 컴퓨터들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났다. 근데 일본이랑 미국에 있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다 받았는데 이 두 밑에 나라에 있는 컴퓨터들은 이제 돈을 못 받습니다. 그 거래의 기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켜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볼 때 그 40을 보낸 그 거래가 이 컴퓨터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제 네트워크들한테 다 뿌렸으니까. 근데 얘 그냥 뭐 랜덤으로 이 40들이 먼저 이 그 12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전에 40이 먼저 갈 수 있을 것이죠. 만약에 먼저 가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거래가 맞냐, 거래에 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는 10을 쓰고 이제 마리한테 그 10을 보냈다 이렇게 됐는데, 뭐 영국이랑 남아공에서는 40을 쓰고 밥한테 40을 보냈다. 그럼 어떤 거래가 맞는 것인지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안에 혼돈이 있는 것이죠. 이런 혼돈이 있으니까 이런 혼돈을 해결하려고 만든 기술이 채굴이고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래가 있다, 이런 두 거래가 있다, 그럼 이 거래 중에서 이 거래를 둘 다 동시에 거냈는데 그럼 뭐가 맞는 거래냐, 여기 블록 하나 안에 들어가는 먼저 블록에 들어가는 거래가 맞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블록을 이제 또 채굴해서 이제 하려면은 이제 어떤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열쇠에 대해서는 나중에 채굴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뭐 다들 알고 있듯이 뭐 블록을 하나 찾는 데는 10분 정도 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블록도 이제 그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여서, 좀 깊게 들어갈 거여서 이제 거기서 지금으로서는 이거 그냥 블록 하나로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되는데 나중에 또 더 설명할 거라서 거기서 이제, 아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모르는 게 있다, 얘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 거래가 블록에 먼저 들어갔다, 뭐 그 채굴자들은 자기가 먼저 채굴하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거래가 먼저 들어갔다. 그럼 이 거래들이 이런 노드, 이런 컴퓨터들한테 다 옮겨졌다. 그러면은 이 거래가 맞는 거래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래에서 이제 먼저 들어간 그 트랜잭션이 맞는 트랜잭션이 되는 거고, 이게 맞는 블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는 블록에서 이제 더 블록을 이제 위에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루어서,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만들어서 이 탈중앙화된 합의를 이루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시에서 보여주듯이 컴퓨터들이 꺼져 있을 때 거래가 일어나면은 그 잘못된 거래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래를 먼저 받으면은 그 네트워크 상에 혼돈이 일어나니까, 이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어냈고, 이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합의, 그 중앙화된 서버, 중앙화된 시스템 없이 여러 가지의 컴퓨터들이
어떤 네트워크의 상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비트코인의 이노베이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채굴자들의 역할. 그럼 비트코인의 이제 이노베이션 알겠고, 비트코인의 이노베이션은 거래들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굴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채굴자들은 우리가 뭐 이제 쉽게 알고 있듯이 뭐 돈을 이제 비트코인을 생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생성해내는 일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블록, 그 채굴자들이 이제 블록에 먼저 넣는 거래가 이제 맞는데요. 그래서 이 블록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생기는데, 그럼 블록체인은 과연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2008년에 이제 제출한 그 비트코인 그 논문에서 따온 이 문장인데요.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블록체인은 무엇이냐? 블록체인은 a hash of a block of items to be timestamped and widely publishing the hash. 그래서 이걸 이제 딱딱딱딱 나눠서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이제 a hash of a block of items to be timestamped. 그럼 여기서 해시는 무엇인가? 해시는 블록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해시는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함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펑션이고, 그래서 만약에 x를 넣으면은 뭐 이렇게 이 펑션을 적용한 x가 나오듯이, 그냥 정말로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은 해시는 그냥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을 넣었다. 근데 함수가 뭐 더하기 5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나오는 건 6이 되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해시는,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함수는 이제 SHA-256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에 대한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 중 하나가 X에서 그 이 함수를 적용시킨 X를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그냥 너무 하기 어려워서 이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바뀌는 게 아닌가요? FX에서 X를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 바뀌었네요. FX에서 X를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SHA-256을 X에다가 SHA-256을 적용했다. 그러면은 이제 X를 찾을 수 여기서 여기도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X 이제 이 적용시킨 거에서 X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서울 비트코인을 이제 이 함수에 넣었다. 그럼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러한 숫자에서 그 서울 비트코인이라는 이 X 밸류를 찾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어떤 그 특징 중 하나가 두 개의 다른 x 값이 같은 이 함수를 적용한 x 값이 되는 것은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은 이 x 함수를 적용시킨 x에서 x를 찾기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 다른 두 개의 x 값이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비트코인을 이 SHA-256에 넣었다. 그럼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서울 비트코인 1을 해서 이런 숫자를 넣었다. 그 함수에 넣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이 해시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의 중요한 특징 중 두 개가 그 첫 번째
그 함수를 적용시킨 x에서 x를 찾기 힘들고 두 가지의 x의 이런 그 두 가지 다른 x가 있으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그 어떤 이 블록들 이 블록 block of items. 그래서 이 여기에서 아이템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한 아이템들은 각각의 거래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가 있다. 뭐 알리스가 밥한테 100을 보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거래에 있는 그 정보들을 여기 이 함수에 넣습니다. 그럼 이 함수에 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를 이제 txid라고 부르고 이 각각의 txid를 이렇게 배열시켜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열시켜 놓고 여기서 또 이 두 가지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인 다음에 또 다시 함수에 넣습니다. 그럼 또 함수에 넣으면 또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이 숫자들을 또 다시 또 이렇게 함수에 넣어서 또 하나의 숫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속 이제 해시를 해서 한 가지가 나올 때, 한 마만 남을 때까지 해시를 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머클 루트라 부르는데요. 이 블록에 만들어져 있는 거는 머클 루트가 이 거래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시가 머클 트리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거래들이 이제 그 아까 그 거래 정보들을 해시를 했잖아요. 그럼 해시를 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두 개 붙입니다. 붙여서 해시를 하고 또 해시를 하고 또 해시를 해서 그래서 머클 루트를 찾은 거예요. 머클 루트에서 이제 한 가지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 그 x 함수를 적용시킨 x에서 x를 찾아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클 루트에서 이런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는 함수의 이런 특징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여기 이 거래 하나하나들 이렇게 의미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이제 한 블록 이 한 이제 네모들이 txi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머클 루트가 나옵니다. 그다음 타임스탬프. 그럼 타임스탬프는 이제 무엇인가? 타임스탬프는 이제 블록 헤더에 있는 그 한 가지의 이제 한 가지 이제 넣는 이제 밸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블록이 있으면 이제 첫 번째 블록에 머클 루트가 있죠. 왜냐면 이건 거래들이니까 이제 머클 루트가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머클 루트를 이제 만약 이 함수에 넣으면은 이제 이 함수를 적용된 머클 루트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머클 루트를 이제 SHA-256 함수에 넣으면은 이러한 숫자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그 네트워크 상에서 받아들일 이 블록 헤더가 받아들여지려면은 이 블록 헤더 이 x는 충분히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블록 헤더들을 이제 뭐 블록체인 답 인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0들이 앞에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숫자여야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요건 또 이제 좀 더 슬라이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은 개념은 이거는 0이 앞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머클 루트를 계속 이 함수에 넣으면 똑같은 것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여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뒤에 1을 붙입니다. 뭐 1을 붙이면 이제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뭐 그래서 또 2를 붙이고 또 3을 붙이고 또 4를 붙이고 계속해서 숫자를 붙여서 이제 다른 이제 x 밸류가 나오게 이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 이 다른 숫자들 이 그냥 이 머클 루트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한 숫자들 이런 숫자들을 이제 논스라고 하는데요. 이 블록 헤더에 이제 머클 루트랑 논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블록 헤더는 만약에 첫 번째 이제 블록, 뭐 제네시스 블록이라 하는데 비트코인 제일 첫 번째 블록, 뭐 이렇게 머클이랑 논스랑 이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작은 숫자를 구한 다음에 블록 헤더가 생성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블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보안 시스템을 위해서 이 그다음 블록에서는 이 블록 헤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머클 루트랑 논스랑 블록 헤더가 있어야지 이 세 가지를 다 해시를 해서 이렇게 블록 헤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머클 루트 모든 거래들이 다 해시된 이제 그 머클 루트 그 다음에 논스 이 충분한 0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바꿔주는 논스 그리고 이제 전 블록 헤더 그래서 전 블록 헤더를 이제 해시를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블록의 블록 헤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블록 헤더를 이 두 번째 블록 헤더를 계산할 때 이제 적용시키고 그리고 또 세 번째도 이제 똑같이 적용시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블록 헤더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데요. 이제 n-bits라고 이제 난이도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숫자여야 하는가 얼마나 앞에 0이 붙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n-bits가 있고 그 다음에 time 타임스탬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블록에 이제 시간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어야 되니까 그 시간 그리고 이제 버전은 어떤 그 합의 시스템 따르냐의 버전인데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시는 이런 어떤 함수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블록 이제 이런 블록대로 된 아이템들은 이제 그 머클 루트 그 타임스탬프는 그 각각의 블록 헤더 그 블록 헤더 블록에 블록 헤더를 주어서 이제 시간과 이런 정보를 이제 더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밑에 문장을 보면은 그리고 widely publishing the hash 그러면 이 블록 헤더를 만들었으면은 이 블록 헤더를 이 블록 헤더의 해시를 이제 여러 컴퓨터들한테 이제 뿌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컴퓨터들한테 이제 전달하게 되겠죠. 근데 이 컴퓨터들한테 받아들이기 전에 해야만 요구 조건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구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록 헤더 시작에 충분한 0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숫자는 이제 작은 엄청 작은 숫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각의 거래들은 유효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이제 질문이 여기서 이제 약간 짚을 수 있게 됐는데요. 첫 번째 블록 헤더를 시작에 충분한 0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머클 루트 논스 전 블록 헤더 뭐 이렇게 해시를 해서 이제 블록 헤더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0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의 난이도는 18개의 0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개 붙어 있는 0의 숫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돌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머클 루트를 해시해서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뭐 1을 뒤에도 붙여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2를 또 붙여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3을 또 붙여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이 과정이 채굴자들이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굴자들 그 어떤 만약에 뭐 GPU나 뭐 ASIC이나 뭐 이런 채굴자가 있으면은 그 채굴 기계가 하는 것이 만약에 이 다른 머클 루트랑 뭐 이런 걸 다 받았다 그러면은 논스를 계속 붙여서 다른 숫자들이 나올 때까지 이 충분한 0이 앞에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돌려서 만약에 뭐 9다 그러면 이렇게 0이 앞에 있다 그럼 이제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충분한 0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이런 충분한 0이 나올 때까지 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거래들을 유효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각각의 거래들을 봤죠. 그러면 이 각각의 거래들은 TXID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리스가 밥한테 100을 보내고 싶다. 근데 알리스가 50밖에 없다. 그 50밖에 없으면 이거는 거래는 유효한 거래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는 여기서 이 거래를 해시하였을 때 이 TXID가 나오겠죠. 그럼 이 TXID는 유효하지 않은 TXID.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TXID니까 여기서 만약에 함수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머클 루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유효하지 않은 이제 거래가 한 가지 있으니까 이 머클 루트도 유효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머클 루트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이 블록 자체도 유효하지 않겠죠. 그래서 각각의 거래들이 유효해야 되니까
유효하지 않으면은 그 해시하고 이제 그 체크를 할 때 그 노드들이 이제 모두 거래들이 다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맞지 않다 이 장부를 체크했는데 이 만약에 돈을 쓸 수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거래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아까 봤듯이 이제 모든 게 다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록 자체를 거절합니다. 만약에 한 거래라도 유효하지 않다 그럼 블록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이런 두 가지 이제 룰을 따라야 되는데요. 블록체인은 순서를 정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블록체인은 순서를 정하려고 이제 탈중앙화 된 합의를 이루려고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일 게 채굴자들은 유효한 블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채굴자들은 유효한 블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런 전기를 이제 소모하고 이렇게 해시를 해서 유효한 블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이런 유효한 블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자기 유효한 블록을 찾았다 그럼 그 찾은 블록을 이제 모든 네트워크한테 이제 다 전달하고 그러면 네트워크상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럼 그 채굴자는 그 자기 블록이 받아들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리워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 역할, 채굴자들은 거래들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어떤 거래가 유효한 거, 어떤 블록이 유효한 거 그런 것들은 다 그 각각의 노드들이 정하는 겁니다. 채굴자들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정한 거고 그 네트워크에서 한 블록이 거절된다. 그러면 그 채굴자들은 그 블록을 채굴한 채굴자는 뭐 돈을 그 거기에 쓴 전기를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 역할 궁극적으로 보면은 채굴자들은 거래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채굴자들의 역할이 끝났고.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얘기 주세요. 네. 그 난스값 난이도 정할 때 네. 난스의 그 0의 숫자를 네. 개수가 계속 블록마다 변하죠. 블록마다 개수. 변하지 않고 이제 그 정해진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을 보고 이제 그 시간을 봅니다. 그 만약에 어떤 이제 정해진 이제 이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딱 봐서 아 만약에 10분보다 더 빨리 채굴된다. 그러면 거기서 난이도를 낮춥니다. 만약에 낮추는 걸 누가 하죠? 거기 그 모든 그 네트워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탈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이제 이런 노드들 이런 소프트웨어의 컴퓨터들에 이제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 정합니다. 비트코인 코어 네 비트코인 코어 코어에서 그 안에서 그 알고리즘이 있나 보네 그렇게 난이도 정하는 네 난이도 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NBIT라는 게 나왔는데 NBIT하고 디피컬티가 어떻게 달라요? NBIT가 디피컬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NBIT를 얘기할 때 그 용어가요 그냥 디피컬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해설 보면 디피컬티가 네. 표기 안 하시고 NBIT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아 여기서 그 그 블록 헤더들이 뭐로 만들어졌을 때 볼 때 그렇게 NBIT라고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냥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피컬티가 결국은 난스의 개수 아닌데 디피컬티가 난스의 개수보다는 이 숫자가 작아요. 그 블록 헤더 이제 이 블록 헤더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함수에 넣어서 그 해시를 해서 해시 SHA-256 그 해시에 넣어서 블록 헤더를 이제 계산하는데요. 이 블록 헤더가 충분히 작은 숫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의 의미는 앞에 0이 많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찾는 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10분보다 더 느리다. 그러면 이제 NBIT 그 난이도를 낮추고 이제 10분보다 빠르다. 그러면 이제 NBIT 또 이제 높여. 질문이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첫 번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왜 중요한가?
많이들 혹시 아시는 혹시 라이팅 네트워크를 이제 들어보신 분 이렇게 손을 잡으면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아 라이팅 네트워크는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약간 제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라이팅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늘리기 위한 이제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러한 이런 새로운 기술인데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 블록체인 그 오프체인이라 하는데 거래들을 보낼 때 거래들을 블록체인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체결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의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드냐 첫 번째 확장성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에서 이제 체결하는 거래수들은 1초당 한 7 거래에서 9 거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트랜잭션이 7에서 9 정도로 알고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한계가 TCP/IP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만약에 이게 정상대로 작동하면은 1초에 몇 억 정도의 거래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두 번째 소액 결제. 만약에 여기서 거래소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보셨다면은 이제 거기에 수수료가 붙잖아요. 수수료가 꽤 높죠. 수수료가 높으니까 이제 소액 결제 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0원을 보내고 싶다 비트코인 불가능하죠.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원을 보내고 싶다, 100원을 보내고 싶다, 50원을 보내고 싶다, 뭐 심지어 1원을 보내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신용성 이러한 확장성, 이러한 소액 결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비신용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가 남을 믿어도 되지 않다 이거를 유지하면서 이런 확장성 그리고 소액 결제를 이룹니다. 죄송한데 한국말 비신용성은 어떤 영어 단어를 번역해서 쓰시는가요? 이런 이제 비신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사전에 찾아보고 없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trustlessness라고 이렇게 남을 믿지도 않았던 이렇게 해서 you can rely on the system instead of having to trust the person you're 네, 그럼 그 자기가 실행하는 그 소프트웨어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소프트웨어 뭐 소스 코드를 뭐 체크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도 믿지 않아도 되겠죠. 비신용성이라는 뭐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뭐 이렇게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새로 만든 뭐 신조합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실내레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찾아보시면 비신용성이나 찾아보시면 이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런 용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갈수록 가면 갈수록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일단은 작동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리스와 밥이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알리스가 밥한테 100을 보내고 싶다. 그럼 100을 보내고 싶으면 이제 블록체인에 가서 채굴자한테 얘기하겠죠. 내가 이렇게 100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100이 만약에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블록에 넣어서 100을 이제 전달할 수 있게 하겠죠. 만약에 뭐 밥이 알리스한테 80을 보내고 싶다. 그럼 블록체인에 가서 또 채굴자들한테 이거 이만큼 수수료 줄게. 이렇게 채굴해달라. 그럼 채굴해서 블록에 넣고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이제 유효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 거래마다 수수료가 발생하죠.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자체가 그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 이제 내가 채굴자들한테 약간 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한번 할 때마다 이제 팁을 줘야 되는데 이런 팁은 이제 소액 결제 이런 확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리밋을 주니까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일단은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페이먼트 채널 기술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일단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스와 바비 오직에 5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50, 50 더하면 이제 1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내가 50 있고 너가 50 있으니까 우리가 뭐 공동 계좌를 만들자. 그래서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100을 만들자. 100을 만들어서 이 100을 이 그 블록체인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100을 보냈으니까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100으로 인식이 되겠죠. 공동 계좌니까. 근데 100으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는 벌써 알고 있죠. 아, 너가 50 가지고 있고 내가 50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상에서는 100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 계좌인 걸 알고 있고 이거 50, 50 이렇게 따로 가지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알리스가 밥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럼 그 블록체인에 안 가도 되죠.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되죠. 40에서 60. 그래서 만약에 이 공동계좌 100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계좌에서 아 너가 이제 40까지면 되겠고 내가 60까지면 되겠다. 그러면 블록체인에 갈 필요 없이 이제 돈을 보내게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이 60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너가 이제 100 다 가지고 이제 내가 0 가지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아 너가 0.0001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99.9999 가지고 너가 0.0001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 100에다 이 공동 계좌인 100에다가 배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두 계좌가 있으면 거기서 50대 50, 50이 있으면 그거를 한 공동 계좌로 보내는 거죠. 두 사람이. 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딱 아까 그 공동 계좌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100으로. 그러니까 이 계좌는 하나예요. 계좌는 하나인데 이제 우리 둘 다 돈을 넣었으니까 그 계좌를 그냥 나누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가서 너가 50만 원 넣고 내가 50만 원 넣자.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신용성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개념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계좌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너가 40 가지고 내가 60 가지면 되겠네. 만약에 내가 10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용 속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고 만약에 이제 거래에서 이제 배분이 끝났다. 여기서 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만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이 99.999 그리고 0001이 있으니까 이걸 블록체인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소액 결제 이만큼 소액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우리는 모든 배분을 끝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확정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블록체인에 갑니다. 뭐 블록체인에 넣는 거는 여기서도 그냥 100만 넣게 되겠죠. 그냥 공동계좌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배분되는 그 이제 돈들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배분을 하겠죠. 이렇게 공동계좌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밥이 크리스랑 뭐 공동 계좌를 열고 싶다. 그럼 아까 똑같이 했듯이 50, 50 넣어서 100을 만들고 그래서 100을 블록체인에 보내고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알리스랑 밥이 이렇게 공동 계좌를 만들었죠. 그럼 공동 계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밥이 크리스랑 공동 계좌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알리스가 크리스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럼 또 공동계좌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공동계좌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공동계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내가 100을 보내고 싶으면은 내가 밥한테 100을 주면 되고 그럼 또 밥이 또 크리스한테 100을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을 주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돈을 이제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돈을 보내고 이렇게 거쳐서 돈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럼 또 만약에 이렇게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거쳐서 돈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그냥 공동된 계좌를 만들어서 내가 공동된 계좌를 같이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이랑 공동된 계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한테 돈을 보내면은 여기가 이제
내가 보내고 싶은 한테 돈을 보내겠다. 라이트닝이나 토큰은 그것을 이제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그 알리스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돈을 보내니까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신용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네트워크는 작동할까요? 첫 번째, 만약에 50-50 만들어서 100으로 된 이제 공동계좌, 공동계좌가 있는데 이 공동계좌에서 돈을 이렇게 배분하여서 움직이려면은 두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동의를 이렇게 뭐 사인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서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두 명이 있어야 두 명이 동의가 있어야지 자금 이동. 이렇게 두 명이 합의를 해야지 두 명이 서명을 해야지 자금 이동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명만 서명했다. 그럼 이렇게 100이 된 공동 계좌가 있는데 이렇게 배분이 50-50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 명만 서명해서 배분을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이 한 명이 돈을 다 가져갈 수 있겠죠. 이거는 뭔가 원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신용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두 명 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지, 두 명 다 서명을 해야지 돈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명 다 서명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알리스가 밥한테 50을 보내고 싶다. 그럼 두 명 다 서명했으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 배분된 상태를 확정시키고 싶다. 블록체인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에 보내는 것에도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서명만 필요하면 또 블록체인에 뭐 50-50 배분되어 있었는데 내가 100 다 가지고 너는 0 가지고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두 명의 동의가 다 필요합니다. 두 명의 동의가 다 필요하면은 이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는 만약에 밥이 사라졌다. 그럼 밥이 사라지면은 두 명의 동의가 필요해야지 돈을 움직일 수 있는데 사라지면 이제 돈은 더 이상 이제 못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이제 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50 배분된 상태에서 서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 계좌를 만들 때 이 공동 계좌에 대하여 벌써 배분 상태를 우리 둘 다 서명하고 이러한 그 배분 상태를 이렇게 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서명, 이거의 거래한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분한 자체. 그래서 50-50 이렇게 배분하고 너가 이렇게 서명, 둘 다 서명했으니까 언제든지 알리스나 밥이나 언제든지 누구 한 명이 블록체인에 이거를 보내서 자기 돈을 이제 환불받을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사라져도 두 명 다 이제 돈을 자기 가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배분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50-50으로 다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서명된, 그래서 이런 서명된 공동계좌를 만들 때 이제 하나의 어떤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공동계좌는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공동계좌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여기 공동계좌를 파괴하는 것은 한쪽만 파기를 원해도 파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쪽은 이해는 건 없겠죠. 뭐 파기가 되긴 하지만 내 돈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이렇게 배분 상태를 이제 나눴다. 내가 알리스가 너한테 이제 20을 보내고 싶다. 그럼 이제 배분 상태를 이제 50-50에서 30-7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여기서 알리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20을 줬지만은 내가 20을 주고 뭐 다시 뭐 물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품을 받아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20을 다시 주기 싫고 다시 50-50 상태로 만들자. 그럼 그거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벌써 이러한 이제 그 계약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 계약서를 블록체인에 보내면 50-50으로 배분되고 그러면은 바비 입장에서는 뭐가 일어났냐. 내가 지금 내가 20을 더 받았어야 돼. 내가 7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뺏긴 거잖아, 20을. 박사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0-50 배분 상태에서 다시 블록체인에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잃으니까, 밥은 돈을 잃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다른 계약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리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리스가 가지고 있는 계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만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내가 그 우리가 처음 만든 그 계약서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내가 이 계약서를 그 블록체인에 보내면은 밥은 바로 50을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블록체인에 이 배분된 상태를 보내면은 밥은 무조건 50을 이제 자기가 먼저 가져간다. 근데 하지만 내가 이 계약을 블록체인에 보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일을 기다리거나 어떤 일정 이제 우리가 같이 정한 한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50을 받으려면은 2일을 기다려야 되지만은 만약에 나의 비밀키를 알고 있으면은 다시 빨리 가져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플러스 50 있는 게 베안스랑 맨 처음에 계약을 맨 처음에 만든 계약서에 대한 이제 조항을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한 명이 이제 돈을 훔쳐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사항들인데. 그럼 이거 맨 처음 계약이요? 맨 처음 계약.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알리스의 비밀키를 알고 있으면은 이 알리스가 50을 가지고 있던 게 밥한테 바로 전송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만약에 30, 70으로 배분되었을 때 50, 50을 보내자 하면은 이 거래는 거래가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내가 이 첫 번째 계약을 블록체인에 보냈다. 그러면은 밥은 50을 딱 바로 가져갑니다. 밥은 50을 바로 가져갔는데 저는 2일을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알리스의 비밀키, 그러니까 이 비밀키를 알고 있으면은 밥이 이 비밀키를 알고 있으면은 바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 비밀키를 가져가는 것이지, 무엇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냐. 그럼 만약에 이 50-50 거래를 만들었을 때 비밀키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 이 거래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 알리스는 알리스 비밀키, A 비밀키, 그리고 밥은 밥 비밀키, B 비밀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배분을 한 상태에서 그럼 이 배분을 하려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내가 너한테 20을 보내고 싶다. 그럼 20을 보내고 싶으면은 그렇게 비밀키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분을 하기 전에 이 비밀키들을 먼저 이제 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이렇게 배분 상태를 이제 업데이트 시키면은 비밀키도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이제 상대편이 가지고 있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내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에 보내려면은 만약에 이 상상에서 내가 비밀키를 벌써 받았다, 상대편의 비밀키를 받았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알리스 입장에서는 알리스가 이 계약을 블록체인에 보내면은 밥은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전 2일을 기다려야 되죠. 2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알리스 비밀키를 아니까 예전 거래를 보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30, 70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래였는데 이제 알리스가 20을 뺏어가려고 50, 50 거래를 블록체인에 보내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밥은 알리스의 비밀키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 50, 알리스가 가지고 있던 50도 바로 밥한테 갑니다. 좀 약간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러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알리스가 지금 이렇게 새로 배분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비밀키를 벌써 서로 바꾼 상태에서
이 계약을 보내면은 밥은 일단은 맨 처음에는 이 비밀키를 먼 아 밥은 자기의 돈을 바로 가져갑니다. 근데 저 알리스는 이 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밥은 알리스의 비밀키를 알고 있으니까 이 계약에 대한 비밀키를 다른 새로운 계약을 만들 때 그 비밀키를 바꿨으니까 밥은 이 알리스의 비밀키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밥은 이 비밀키를 블록체인에 제공하고 이 50을 알리스의 50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전 거래를 블록체인에 보내려 하면 모든 자산을 잃게 됩니다. 알리스는 0을 가지고 되고 밥은 100을 가지고 됩니다. 좀 처벌 시스템. 일종의 처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만약에 50 이렇게 50으로 배분됐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예전의 계약이고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70 파란색은 안 돼요. 아니 70 뭐 30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든 이런 이게 계약 1이고 이게 계약 2가 되겠죠. 그럼 이 계약 2를 만들 때 계약 1의 비밀키 이 비밀키들을 이제 서로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스는 여기 밥한테 이 비밀키를 주고 밥은 알리스한테 자기 아 알리스는 밥한테 비밀키를 주고 어느 쪽이 밥이에요? 이쪽이 알리스 이쪽이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50, 50 이렇게 됐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배분 상태를 업데이트 시켰다. 업데이트 시키면 이전의 비밀키를 서로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 사항을 블록체인에 보내면은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 벌써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알리스는 이 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알리스의 비밀키를 알고 있는 밥이 이 비밀키를 제출하니까 이제 바로 가져갑니다. 밥이 가지고 있는 앨리스 비밀키는 그 1번의 거래에 대한 거니까 그때 앨리스가 1번의 거래 가지고 있는 50을 밥이 가져가게 되는 1번의 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2번의 거래가 그럼 2번의 거래는 또 이제 새로운 키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새로운 거래를 했다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새로운 거래를 했다 그럼 30, 70 이렇게 30, 70 배분된 이 계약에 대해서 또 비밀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 조항 또 이 계약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계약도 새로 만들어서 알리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된 계약이 70이 밥한테 바로 가고 나는 30을 받을 때 이 일을 기다려야 된다. 이 두 번째 계약도 비트코인 상에서 존재하는 이 모든 계약들은 다 우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보내지 않고 네트워크에 보내지 않고 모두 다 네트워크에 보내지 않습니다. 오프체인 상에서 존재한다. 이건 다 오프체인 상에서 우리끼리만 거래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조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80, 20으로 바꿨다. 만약에 이 배분된 상태를 30, 70에서 다시 또 80, 20으로 바꿨다. 그럼 이 비밀키들도 이제 서로서로 받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전 저기 히틀이라는 게 네. 설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다 새로운 3일 4일 3일 4일 아무 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계약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그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명 이제 동일 시간에 대해서 동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정하고 네, 계약 이런 시간은 시스템에 대한 그게 아니고 유저들이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동 계좌를 만들었을 때 비신용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100을 보내고 100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냥 제일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그럼 밥이 크리스한테 100을 보내지 않고 만약에 그냥
뭐 그러니까 먹튀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먹튀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일단은 크리스 알리스가 크리스한테 보내고 싶다. 그럼 첫 번째 일단 크리스는 이제 어떤 숫자 R을 만들어낸다. 어떤 숫자 R을 만들어내서 이 숫자를 해시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이제 해시된 숫자는 그 원래 첫 번째 숫자를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 해시된 R을 알리스한테 보냅니다. 그럼 밥은 이 해시된 R을 알리스는 이 해시된 R을 밥한테 보내고 이 조항도 같이 보냅니다. R을 알면은 내가 100.1을 주겠다. 1.1은 여기서 .1은 그냥 수수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100을 주겠다 하면은 밥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팁을 이제 밥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내주는 대신 내가 조금 팁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첫 번째 조항이고 두 번째 조항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크리스한테 전달해라. 이러한 조항들을 같이 이제 이 해시된 R을 줄 때 같이 줍니다. 그럼 이 밥은 이제 크리스한테 전달해라 받았으니까 똑같은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R을 알면 내가 100을 주겠다. 여기서 100.1은 뺐죠. 왜냐하면 0.1은 자기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R을 알면 내가 100을 주겠다. 그러면은 크리스는 R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R을 알고 있으니까 밥한테 R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은 이제 크리스가 R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100을 줍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아까 조항을 보면은 R을 알면은 내가 100.1을 주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밥이 이제 R을 알고 있으니까 알리스한테 R을 보여주고 이제 100.1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비신용성,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비신용성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아직 이제 조금 베타 상태여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이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서 L2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이제 발달되고 점점 이제 이제 일상의 삶을 사용할 수 있듯이 그렇게 이제 기술을 만들어 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았는데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지나가도 되는 거죠? 네, 아무 질문도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블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컨포메이션 대신이 이루어진 그 트레디션을 담고 있는 블록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지불하거나 앨리스가 크리스한테 지불했을 때 그 현재 그 블럭에 이미 들어가지 않은 상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 앰플에 있는 상태에서 그 더블 스펜딩이 일어났을 경우, 앨리스가 보낸 게 밥한테도 가고 그 크리스한테 갈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습관하냐, 앰플에만 전자해도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배분된 상태,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여기서 그 배분을 이거 말고 아까 그 맨 처음에 전거 얘기를 어떤 라이트닝에서 말고요. 아, 예. 그 맨풀에 있을 때는 그 일단 맨풀에 있으면 채굴자들이 이렇게 거래들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완전 처음 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블록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맨풀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컨퍼메이션이 이루어지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트랜지션일 경우 네. 예,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런 문제점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거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맨풀의 상태, 맨풀이라는 게 그 아직 블록체인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시스템의 램에 있는 그 거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두 거래들 동시에 보냈다. 그럼 채굴자들 마음입니다. 어떤 거래를 유효하게 하는지는 채굴자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거래를 먼저 보내고 싶다. 만약 이 거래가 수수료가 더 높다.
그럼 채굴자들이 이 거래를 이제 여기 그 블록 안에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거래를 먼저 받았다, 아니면 이 거래를 먼저 받았다, 그러면은 그 채굴자는 이제 이 거래를 이제 블록에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유효한지는 어떤 채굴자가 그거를 마이닝을 해서 네. 그 블록 유효한 블록을 만들어주는 데 포함되어 있는 트랜잭션이 유효화가 되고 나머지는 무효화된다는 얘기죠. 이 거래가 만약에 블록체인에 먼저 들어갔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벤이 30밖에 없으니까 40을 쓰려면 못 쓰겠죠. 그러니까 무효화돼.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권한은 유효한 블록을 만들어내는 권한이 아니고 어떤 거래가 먼저 오냐 거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채굴자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맨풀에 있을 때 만약에 컨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거래를 유효하게 받아들이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벤이 마리오한테 이제 10을 줬다. 그래서 커피를 받았다. 그럼 난 커피를 받고 마시고 난 다음에 이 거래를 또 보냈다. 근데 이 거래를 좀 수수료를 좀 높게 보내요. 좀 팁을 좀 많이 줘요. 그러면은 채굴자들은 이 거래를 이 거래를 블록에 먼저 넣는 게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래는 수수료 적게 받고 이 거래는 수수료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내죠. 그래서 이 거래는 무효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오는 10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맨풀에 있을 때는 거래가 유효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 채굴자들이 어떤 거래가 유효화될지 정하지 않은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 있으시죠?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실질적인 그런 가치 금액을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 두고 네. 지분 서로의 지분에 대한 것만 네. 그걸 필요한 시점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까 봤던 이제 모든 그 이제 새로 배분 상태를 나누는 거 그 배분 상태를 나누는 거는 블록체인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나누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50을 넣고 다른 사람이 50을 넣었다. 그럼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나누고 싶은 대로 계속 나눕니다. 이건 블록이 나누는 상태에서 이러한 거래들이 이러한 계약들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블록체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가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과정에 네. 수많은 노드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공통의 장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라이트닝에서는 그런 부분이 혹시 침해를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의 그 보안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보안은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돈을 뺏어가지 못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신용성이 나오는 거고 그걸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은행끼리 하는 거라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은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거기에서 아니 P2P 그냥 그거는 새로운 코인을 만든다 그 알고리즘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실제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뺏겨서 이더리움에서 레이던 네트워크라고 이제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이라 하는데 이 레이어 2 프로토콜은 뭐 다른 코인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안에서 또 노드가 따로 있나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따로 없고 그 원래 그 비트코인이 있던 노드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그냥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그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했던 부분. 이거 유튜브로 올리는 거지? 아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유튜브에 올려 올려질 거라고. 아 그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아까 앞에 설명. 아 그 쉬운 사이트 이름이 아직 없어서. 아, 유튜브에 채널이 서울 백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유튜브. 아.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저는 지금 현재 학생인데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일은 현금 현재 리딩 비트코인이라고 이러한 그 한국의 한국어로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번역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블록스트림이라는 이제 비트코인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외주로 이제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다른 질문들 이제 그 마이티네 토크를 통해서 이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시기에는 여러 문서를 많이 보셨으니까 어디에 적용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그냥 소액 결제?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앞에 전제를 조금 설명을 잘 빼놓고 지나가셨는데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비트코인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그 액수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사이즈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의 요금이 그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제로 한다든지 인터넷 요금 같은 거를 이제 만약에 그 종량제로 했을 경우에는 도수별로 계속 요금을 차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단위별로 다 트랜잭션이 발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단위별로 모든 그 거래 수수료가 발생해야 되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묶게 되면 한 번에 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묶어서 총액만 그 트랜잭션을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약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 룰을 비워야 돼서 이미 8시가 지나서 그 질문 같은 거 혹시 나와서 해주시겠어요?